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질문해도 되느냐? 이런 걸 사주를 봐도 괜찮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상담하는 것도 흡사합니다. 오늘은 천지창조와 음양오행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성경의 창세기 첫 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 모습이 보기가 좋았다. 혼돈, 암흑, 공허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 보기 있었고 보기가 좋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천지 창조에서 화가 나옵니다. 화. 가장 중요한 화.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두 번째 관리한 것이 물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수에 관계됩니다. 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하니 그것을 바다라 칭하여 했다 하고 한쪽으로 물이 모이니까 묻이 드러나더라. 그것을 땅이라 칭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다와 물과 땅이라 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1장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첫 장에서 그리고 얘를 땅이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땅에서 뭐냐 온갖 곡식 그리고 풀 아니면 과실 열매가 있는 나무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과의 나무. 목이 오행상 나옵니다. 목 자체. 천지창조가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목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는 것, 열매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줬습니다.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통솔 하고 거기를 예를 들면 권리를 누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과실을 다 다스릴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에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금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지창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주명리도 이렇게 다 이야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금은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주명리에서는 목은 말 그대로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나무, 흙을 이야기하고 수, 사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중에서도 핵심이에요. 얘가 두 가지가 조후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최고의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빛 어둠을 몰아내고 사주에서 빛이 없는 사람 화기가 없는 사람은 좀 약합니다. 우울해요. 그래서 빛이 가장 중요하다. 사주에서도 화기가 이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뭘 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하다.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참 많습니다. 태어나들 갑집입니다. 고대사를 갖고 있어요. 아들이 뭔가 예를 들면 뭔가 축축 치고 나가면 좋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그냥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서 문의가 왔습니다. 태어난 달에 보니까 무인달입니다. 무인달. 무인달. 태어난 건 경진입니다. 경진. 2000년생이에요. 2000년생. 그런데 저에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 어떻냐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달라 이렇게 저에게 문의가 온 겁니다. 심리. 공무원 시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공무원 시험 준비된다면 좀 이쪽으로 좀 밀어주고 싶다. 근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다른 것도 일반적인 것도 너무나 지금 이 아이가 어떤 걸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 질문한 거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저에게 질문한 겁니다. 이 사주가 이 태생이
과연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오행상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근데 화가 있냐를 보자. 천지창조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핵심 화가 있냐를 보자는 거지. 화가 있습니까? 있냐 있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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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근데 여기 조금만 있어요. 화기가 있어요. 여기도 화기가 있습니다. 화가 있긴 있어. 근데 숨어 있어. 얘는 빛이 이미 해는 쳐서 어두울 밤이고 미시니까 해가 이미 뉘어뉘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갑목이 인월이니까 인월이니까 걸룩격이겠죠. 그럼 얘가 힘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얘는 인월 을목일 때는 인월이면 꽃이 피고 좋습니다. 개나리 이렇게 만발합니다. 그러나 갑목은 인월에 태어나면 약해요. 차라리 을목만 또 못합니다. 햇빛이 들어가야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장성을 해요. 근데 여기서 들으면 걸록이 힘이 있다 해서 짱짱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 고집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꽃이 피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 상상을 해보자. 나무가 있다. 사과나무다. 대나무다. 그런데 인월. 음력으로 1월달이겠죠. 음력 1월달에 양력 2월달에 과실나무를 가서 뭔가 들판에 가서 과실나무에 가서 봐봐라. 그 과실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봐봐라. 없다는 거예요. 꽃은 필 수 있지만 열매는 없다. 꽃은 필 수 있지만 병화, 꽃은 필 수 있지만 아직 이 월에는 열매 따기가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여기는 성장하고 있는 나무고 준비 단계에 있지 어떤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약하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가지고도 공무원 시험 대원을 보지 않고도 벌써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 좀 약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화가 없어요. 화가 들어야지. 그러면 뭐냐. 화가 없으면은 이런 경우는 이름에서 잡아줘야 합니다. 이름에서는. 이름에서라도 화를 잡아줘. 정화를 잡냐 병화를 잡냐. 병화. 이런 경우는 정화를 잡으면 안 되죠. 병화를 잡아줘야 합니다. 갑목이 정화를 원래 좋아해도 갑정정을 좋아한다 해도 이때는 뭐냐, 얘를 잡아주면 안 되고 병화를 잡아줘야 돼. 왜? 먼저 좀 키우자. 키워놓자 이렇게 보겠죠. 아무 일 없이 좀 그냥 크기만 하라. 사건 사고만 일으키지 말고 좀 그냥 크기만 하라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서 때를 기다려야겠죠. 대원에서 언제 화가 들어오냐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장하기가 약해요. 여기 인묘진 다 방학입니다. 방학. 그러니까 인묘진 묘지니까 갑목 자체는 여기저기 뿔을 내릴 수 있는 힘은 좋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 색깔 고집은 세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결실은 아직은 거두기가 약하다. 이런 태생들은 벌써 공부하는 것이 좀 약합니다. 근데 이런 태생을 공부하라고 하면은 시험을 준비를 하면 그 돈이 시간과 돈이 다 낭비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기가 약하다. 화를 갖고 도와주다. 이름 지을 때도 화를 갖고 집어넣어야 하다. 이거냐 이거냐 이거다 당연히 되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줘야 그 이름의 소리에 기울여서 이렇게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삼원우행. 저 같은 경우 삼원우행이 핵입니다. 삼원우행의 중심을 놓고 그래서라도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주라. 왜? 이름에서 자꾸 따뜻한 이름을 파동소리를 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과 지의 기운자지 삼원오행을 이렇게 해주면 좋다. 자, 두 번 일단 화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열매 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공부로서 승부수 걸기는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진월, 진 인묘진 목국이죠. 그러면 목기운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체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지, 여기에 있지, 여기에 있지, 여기에 있지. 다 이놈은 뿔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갑목은 뭐냐? 뭘 원하냐? 이런 경우 이게 탁 들으면 이런 사주는 관이 아니라 돈을 원합니다. 돈을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는 밝은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들이.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런 사주는 공무원이 아니라 장사 사업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준 것이 좋다. 이것이 이 아이에게도 좋고 이 자녀에게도 좋고 부모도 결국 나중에는 좋은 콧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는
감각이 있다. 왜? 여기에 편재가 있죠. 얘도 여기에 힘을 갖고 있죠. 여기에도 불을 갖고 있고. 무인은 목극토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신강사주가 강하다. 이렇게 통근한 걸로 봐주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통근을 시켜주면서 목화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때는 무인 같은 경우는 극을 받는다 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설명했고 여기에 뿔을 갖고 여기에 있죠. 편재가 여기 저기 또 뿔을 갖고 있으면 얘가 어쨌든 얘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주는 강해진다는 거죠. 왜? 뿌리를 갖고 있으면 신강하면서 제왕이다. 신왕 제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태생들은 화기만 부르면 화가 들어온 시기에서 뭐냐 만세가 부르겠죠. 아 이제는 잘 나간다. 뭘로? 돈. 이런 태생들은 문어발 시기입니다. 뭐 한 가지만 한 가지다. 하나 사업하면 또 다른 것도 제3, 4, 5점을 내든 아니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사주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를 알면은 조금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덩어리인데 다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아, 이렇게 구성됐으니까 때만 기다리면 이 사주는 오히려 정말 이 자식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무인 기묘가 들어지 기묘 대운을 보자.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이렇게 나오지. 자 여기는 66, 26, 36, 46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경진이겠죠. 경진 22세니까 경진이 들어오니까 경진 다시 또 경진이 들어오니까 얘가 들어오니까 얘 감목 자체는 대기 상태다 이렇게 보겠지. 대기란 건 뭐냐? 내가 뭔가 꿈꾸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아직 뭔가 결실을 따기는 어렵다. 준비하자. 자기만의 꿈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여기서 뭔가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여기서 26세에서 특히 신을 지나고 사가 두는 29살 이후부터 사가 두르면서 이 사주는 반전이 있다. 인사 형사를 치면서 어쨌든 화생토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때 큰 변화를 하면서 아픔도 있지만 이 아픔은 있지만 인사 형사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에서는 또 굉장히 발발한다. 왜? 병화가 있으니까. 병화가 있으니까 힘을 잡고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모 들어오면 이때는 뭐냐면 최고의 운의 흐름을 취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해하게 되네요? 이 사주는 근신, 지금으로 보면 근신이죠. 근신이다. 그러나 시간을 조금만 지나보면 근신이 오히려 희열로, 기쁨으로 들어올 수 있는 태생이라는 거죠. 이게 사주의 장점이에요. 사주병리의 장점이다. 모를 때는 한숨 쉬고 답답하고 간을 녹아내려야지만 부모가. 그러나 알게 되면 아하, 조금만 기다려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삶 자체에서 또 스스로도 오히려 이 자녀를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녀는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간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왜 그러냐? 2월달이라는 거예요. 음력 1월달에 1월달 나무에서 어떻게 지금 열매를 빨리 왜 사과가 안 열리냐? 왜 예를 들면 탐스런 폐가 열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관직으로 가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건 마치 지금 한 겨울에 있는 나무한테 왜 너 열매를 안 따, 열매가 안 맺느냐? 도끼로 예를 들면 나무를 쪼개겠다 이렇게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시기, 타이밍이 있는 것인데. 운이 들어올 때 그때 키워줘라. 사오미가 들어온다는 게 30년간 들어올 때 이때 오히려 운의 흐름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유술로 들어가는 대원에서 신유술 30년도 얘보다는 더 나아요.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래도 얘가 들어오면 얘는 봄, 여름, 가을 지났다. 봄, 여름을 지나고 가을로 왔기 때문에 산전과 수전도 겪고 그러다가 잘 풀렸다가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열매를 딸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앞부분이 좀 약했다 이걸 이야기죠. 어린 싹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린 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혹은
어린 나무가 아니면 그래도 지가 이제 어린 나무 나는 아니다 하겠죠. 그럼 뭐냐? 사과나무, 배나무를 상상해보자. 사과나무, 배나무에 1월달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있는가 봐라. 배나무가 주렁주렁 열려있나 봐라. 안 열려있다니 꽃은 핍니다. 꽃은 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놈도 진월을 가야 한다. 묘월 진월을 지나야 돼요. 이때 진월에서 꽃이 여기서 꽃이 피고 여기서 하면 약간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진월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열매가 나면서 여기서 조금 결실이 거두기 시작, 결실이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실나무야 어떤 그 성장하는 그 과정, 과일이 열매 꽃이 피어서 꽃에서 열매로 되는 과정을 잘 상상해봐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화기가 약하다. 그러면 화기는 어떻게 하냐? 색깔로서는 붉은색이겠죠. 그러나 이름에서라도 화를 갖고 이럴 때는 애기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지어줍니다. 화기를 갖고 해줘야 돼요. 여기에 화가 있는데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얘는 얘 있는 화기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 얘 옆에 있는 개수한테 얘가 있으면 찐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빨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거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없다. 왜냐면 이놈이 먼저 예를 들면 빨리고 있다는 거지. 이 미토 자체는요. 정화 같은 경우는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공급을, 화기 자체를 공급을 받기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도 가장 중요한 화였다. 화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지금은 공무원 시험은 아니고 오히려 사업가로 키워라. 이 사주는 사업가로 키워라. 때를 기다리라. 이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다. 단지 지금은 시기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고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뭐냐? 계절의 순환 속에서 여름이 들어오고 가을로 가면서 이 사주는 자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얘가 밭이라면 지금은 이 사주가 한 겨울 같은 인월, 1월달이다. 1월달이 밭이다. 대운이 들어오는 것이 아직도 밭이다. 아니, 그 봄이라는 거죠. 나무에서 봄에 꽃이 열매를 거두기는 어렵다. 을목이라면 상관이 없죠. 을목은 꽃이 폈겠죠. 갑목은 꽃 피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 시기로 가야 꽃을 핀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주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